야, 산에 있다고 하니까 왠지 더 무서운데요. 그러니까요. 문이 있어요? 저기 있다. 에? 어디? 저기 무슨 문 같은 게 있거든요. 보여요. 예, 보입니다. 아, 진짜 안쪽에 근데 대체 이 문은 뭘까요? 분위기 음산한데요, 정말. 한번 열어볼게요. 동굴이 있어요. 또 동굴이네. 와, 동굴이 엄청 커요, 지금. 와, 문 안에 이런 동굴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 동굴은 뭔가 좀 사람이 다니기 편하게 뚫려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저게 흰색으로 표시가 쓰여져 있거든요, 뭐가? 마이너스 플러스? 뭐죠? 십자가 같기도 하고. 응? 숫자도 있고요. 네. 8? 여기까지가 지금 끝인 것 같거든요. 뭐가 박혀 있는데 굴 팔 때 정 같거든요. 깊게 박혔는지 안 빠져요. 이 굴이 예전에 금광이 아니었을까요? 저쪽에 뭐가 있거든요? 흰색 물체가 국산 천일염? 응? 지금 어떤 도구가 발견됐거든요? 이거 그 젓갈 풀 때 도구 같은데 그렇다면 이 젓갈을 보관했던 그런 토굴이 아니었을까요? 여기저기 사람의 흔적이 보입니다, 아무튼. 뭔가 캔 흔적도 있는데 이게 금강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야. 여기는 위쪽으로는 금강이나 뭐 은강이나 뭐 이런 강은 없다라고 그래요. 난 들었어. 후레포 상인들이 거기다 젓갈 저장했다고 그런 소리 들었어요. 젓갈 보관. 그러려고 판 걸까요? 그 뭘까요? 안녕하세요. 과연 이 동굴의 정체가 뭘까요? 알려주세요. 이곳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부평 지하호입니다. 일제강점기요? 이곳은 1945년경 전쟁 무기들을 이곳에 은닉하고 나아가서 이곳에서 무기를 제작하는 공장을 조성하고자 조성하던 인공 동굴이었습니다. 주로 우리 조선의 어린 학생들이 중학생 이상이면 이곳에 강제로 동원되어 강제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네, 실제로 그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만 14세 이상의 어린 학생들이 강제 징용돼서 이 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 지하호의 차감 흔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의 어린 학생들이 한 손에는 정을 들고 그리고 망치로 두들겨서 이곳의 이 단단한 암벽을 일일이 굴을 뚫은 흔적입니다. 하루 12시간 2교대 근무로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학생 근로복대라고 해서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작업이니까 임금 지급은 없는 거죠. 이곳 한봉산 일대에는 지금까지 총 27곳의 지하호가 발견되었습니다. 여기도 한두 군데가 아니군요. 아, 정말 아프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역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와.